드디어 0.69 버전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나이언틱이 전설의 포켓몬 이벤트를 위한 여러 개의 코드와 이미지 데이터를 추가했다는 흔적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이 추가되었고 시카고 페스티벌과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강제적인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는 예견까지 있는 이번 내용. 포켓몬스터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인 전설의 포켓몬 추가와 관련된 내용과 그 밖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추가된 코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설의 포켓몬은 전설 레이드 이벤트를 통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전설과 관련된 코드는 있었지만 이번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의문으로 남아있었던 전설 관련 기능들이 완벽하게 지원됨을 확인했다고 하는군요. 전설의 포켓몬 관련 아이콘이 새로 추가됐으며 전설 레이드 패스권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드에서 승리했을 때 체육관 위에 위치하는 엠블럼 또한 추가가 되었네요. 전설 관련 메시지도 포함되어 이번 이벤트의 인프라가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건 포켓몬고 유저의 참여 하나뿐이군요. 나이언틱은 전설의 포켓몬과 환상의 포켓몬을 구별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순 없지만 꾸준히 변경되고 추가되어 앞으로의 컨텐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겠군요. 레이드를 숨기며 특정한 그룹을 위한 익스클루시브 레이드라는 코드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선 숨겨져 있어야 하며 특정한 그룹만 초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전설의 포켓몬 이벤트를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군요. 1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많은 오프라인 이벤트에 체크인을 위해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오프라인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유저 입장에선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군요. 그간 전설의 포켓몬 관련 여러 떡밥을 뿌려 포켓몬고 유저의 애간장을 녹인 나이언틱인데요. 확실히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저는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방식으로 전설의 포켓몬이 뿌려진다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수많은 포켓몬고 유저들의 원성을 들어야 할 텐데요. 나이언틱이 어떤 방식으로 타개해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제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더욱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